얍! 김태인 여자친구 확인되셨습니다. 사랑합니다. 24/7 Cause when we're together It feels like we'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'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오빠 꽃길만 걸어 절길은 내가 걸을게 난 돌길만 걸을게 소리 좋다 자갈 소리 오늘은 해운대 해변 열차라고 불리는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에 왔습니다 했대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QR코드 체크 좀 할게요 네 김태인 여자친구 확인되셨습니다 네.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이 그거 같네 서태지와 아이들 같네 난 알아요 코디 아 사실 오늘 머리를 안 감았어 이제 좀 오래 만났다고 머리도 안 감고 오고 변했네 샤랄라 원피스 입고 오더니 8 어 예쁘다 누구야? 알람 알람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진짜 내가 모닝콜은 나만 할 수 있는 거 알지? 저희가 광안 브릿지네 되게 잘 해놨다 아 달맞이 터널 저 다음에 내려요 저도 같이 내릴 건데요? 안 돼요 아 왜요 왜요? 하늘 봐 진짜 예쁘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뷰가 좋나? 잘 보여요 그림? 여기 밤에도 운행해요? 야경도 예쁘겠다 이거 안 넣어도 밑에 이제 걸어 갈 수 있어 떠떠떠떠 잘 가 여기가 무슨 여기예요? 청사포 그 조개구이 유명하다는 야야 내렸네 이런 것도 해줘야 된다고 인사 인사 안녕 청사포를 구경 조금 하고 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게요 네 또 뒤에서 깜찍하게 밀어줘야 되는데 어 이거 이쁘다 등대 우와 강아지 진짜 멋있음 우와 일어나면 나만 하겠는데? 몇 킬로 나? 저요? 45킬로예요 야 같다 무거워 앉아 일어서 앉아 있는데 일어서 서 한적해서 좋네 고즈넉하이 옆에 철길 보이고 저게 바닥이 뚫려 있단 건가? 저렇게 봤을 땐 모르겠다 왠지 미션의 느낌이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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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 다리 건너기? 네, 두 분 중 아무나 서로 이렇게 안고 가라는 거예요? 아니 이렇게 쉼 쉰... 아 들어서 쉽네 오늘 미션이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살이 좀 쪘어요 추워가지고 이렇게 셀프로 옷을 좀 입었더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? 이야 날 좋다 아니 아니 힘이 좋아졌는데 야 어깨 위에 올릴 수 있다 오, 와, 이 오빠 힘 좋네. 되게 편하지? 응. 오, 좋은데? 태희 씨 숨소리가 거칠어지셨어. 오빠 마이크에 숨소리 들어가니까. 저... 내려오자. 오. 중국에 유명한 데 이런 데 있어. 전부 다 유리로 된. 잠깐만 쉬자. 몇 킬로 정도 찐 것 같습니까? 말 걸지 말까요? 아 조용히 해 자, 쉽네 오늘 미션이 전망대도 보고 다 봤어? 어 다 봤어 다 봤어 가자 다 봤어 뭐 여기 찍고 가야 돼? 또 여기까지 안 왔다고 또 뭐라 할라 찍었어 끝이지
자, 그림 나와야 되니까 유리로 걸을게. 할 거 다 하는 편. 아, 힘들어, 힘들어. 아, 미안해. 나 살 뺄게. 포기해도 돼요? 아, 안 돼. 벌어도 돼? 안 돼. 야, 여기, 아니야. 오빠 또 뭐라 한다고. 오빠 너 뭐라 한다고. 아! 아!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? 날씨가 덥네? 아, 그래. 아. 힘드세요? 여기 좋은데? 싸늘하다. 고생했어, 오빠. 너보다 살 빼? 알았다, 알았다. 주말이어가지고 입석이네, 입석. 근데 열차가 막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서 입석해도 괜찮겠다. 확실히 해운대에서 이쪽 송정 쪽만 가도 되게 진짜 시골 같아, 약간. 어우, 마지막 역. 하차. 어디 어디 온 거죠? 입구, 달맞이 입길, 달맞이 터널. 맞아, 터널. 청사포, 다리털 전망대. 다리털 전망대. 제모하기 전망대. 송정 마지막. 송정 마지막. 이렇게 해서 총 40분 거리고요. 40분이나 돼요? 네, 40분. 되게 금방 온 거 같은데? 강촌역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있잖아. 강촌역? 이것도 해야지. 나 다시 돌아가래. 박하사탕에. 나 다시 돌아갈래. 아, 여기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그러는구나. 옛날 송정역을 다시 지금 블루라인 파크 매표소로 부활시켰네. 많이 되네요. 그러게, 이용객들이 되게 많아요. 아까 우리 입석으로 왔잖아.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요금. 하지만 해운대 시민은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거. 예, 나 해운대 시민. 예. 송정은 푸드트럭이 진짜 많다. 그거 알아? 송정이 사람들 사이에서 와이키키 해변의 것 같다는 농담이 주고받을 정도로 유명한데. 우리 그때 페리보드 탄 게 송정인가? 다대포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너 나와의 추억을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야? 여기 우리 처음 온 바다잖아. 여기가? 아닌가? 이거 하나만 타고 모든 역에만 내려도 하루 다 가겠는데? 우리 열차는 현재 다리돌 전망대를 지나겠습니다. 다리또? 아프다고. 여기가 유독 햇빛이 세네. 내가 무거워서 더운 게 아니라 여기가 햇빛이 쎘어. 근데 다 뒷모습이네. 근데 이 방향 되게 좋지 않아?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있다가 내리면 이제 왜 나만 바라봐야 돼? 너도 나 좀 바라봐. 너 지금 정면밖에 안 본다? 눈부셔. 내가? 응. 인정? 열차는 마지막 역이 미포 정거장의 종점이다. 종점. 근데 왜 블루 라인 파크예요? 블루가 바다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죠? 블루 라인. 블루,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라인. 이름 잘 지었네. 가는 내내 바다가 쫙 보였잖아. 사진 지나가는 거 같았어, 이렇게. 전기 열차라서 그런지 굉장히 승차감이 좋았어. 응. 조용하고. 미포 정거장 안녕. 미포 정거장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 알람 설정.